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SP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좀 꺾이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망을 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2,400 훌쩍 넘어선 상태인데 좀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오늘은 뭐 외국인 쪽의 수급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선물 쪽다 괜찮은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주요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수급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선물 쪽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걸좀 지켜보고 있는데, 해외 선물 쪽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난주까지는 이제 주식 이 오르면 뭐 채권이 빠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도 가격이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채권 발행되면서 좀 시세가 빠졌었는데 모두 다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FOMC 회의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상방 쪽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번 주를 지금 또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 좀 빠져도 우리는 좀 긍정적이고 반등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좀더 이어질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하고 나스닥 수익률을 제가 비교한 표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디커플링이 자꾸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게 이제 2019년도부터 이렇게 디커플링이 확대된 거를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2018년이나 2017년이나 그때부터 계산을 해도 저렇게 계속 확대돼 왔는데, 2019년부터 봐도 저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번에 확 시장 무너질 때요, 그거 박스권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고기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디커플링이 저 꼭대기 박스권, 까만 박스권을 확 넘어가가지고 나스닥이 올라갔었잖아요. 저게 8월 시세인데, 저때 애플하고 테슬라 이게 끌고 올라간 장세죠. 그리고 지금은 좀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나스닥은 빠지면서 우리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 까만 박스권에 도달하려면 멀었잖아요, 나스닥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세를 보여도 나스닥하고의 디커플링은 3월 이후에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 저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디커플링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벌어졌던 게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스닥이 올라갈 때 과연 코스피가 덩달아 또 올라갈 것인가? 지금 덜 빠지고 덜어좀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 이제 그동안에 나스닥에 대해서 투자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일부 이제 코스피 쪽 매도를 하면서 나스닥에 대한 매수를 좀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쪽에 주식 못 사신 분들은 좀 이제부터 점차 저게 줄어들 때마다 좀 사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해외 선물 쪽 지금 말씀을 초반에 드렸잖아요. 그때 지금 나스닥 선물 빨리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우리 쪽이 좀 늦어요,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덜 내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서는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자면, 어쨌거나 지금까지 시장을 자체를 끌어올린 게딱세 글자로 정의가 되잖아요.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이 아직도 차고 넘친단 말이죠. 뭐 예탁금도 뭐 최고 수준이지, 신용 공여도 최고 수준이지,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IPO 대박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중 절반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다고 하지. 이게 좀 탄력을 계속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어할 돈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IPO 쪽의 돈이 뭐 이쪽 시장으로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SK 바이오팜이나 이 카카오 게임즈 이 IPO 쪽으로 들어간 돈요,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SK 바이오가 뭐 31조,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게뭐 59조 이렇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뭐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IPO 다음에 한세개 정도 종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IPO 쪽에 들어왔었던 자금이니까 그냥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IPO 쪽으로도 참가할 만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투자를 할 자금이었다라고 예. 한다면요. 근데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결국 SK바이오팜 때도 그랬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왔었던 자금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물론 증권사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 자금 잡으려고. 예. 예. 근데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별로 없고 일부 자금만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단기 유동성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거가 아마 엔터테인먼트 또 하나 상장하잖아요. 빅히트엔터. 예. 예. 그거 할 때 또 한번 이런 쏠림 현상 나타나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뭐 자금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것이 직접 투자 자금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IPO 쪽으로 계속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너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IPO 쪽에 참여하신 분들도 IPO만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그쪽에서 뭐 대출을 해서 돈을 끌어왔건 뭘 했던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적인 확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온 자금들이 굳이 소탐 대실해가지고 이런 직접 투자나 다른 쪽으로 예정 외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카카오 게임 좀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욕심들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 빅히트 쪽까지 한번 더 해보시는 거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 특히 개인들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그 FOMC, 뭐 이전에도 대표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혹은 글쎄 실망감을 비칠까라는 느낌도 좀 있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별거 없을 거다라고들 이제 무대책이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채권 시장 흐름이 진짜 외줄타기 형식으로 간당간당하면서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 얘기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채권을 산다 한들 경기가 살아나느냐 뭐 이런 비판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그것도 한번 관련돼가지고 2008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에 지금 FRB가 했었던 그런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마지막 FOM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서도 별거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자 역으로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 쪽 미국 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달러 인덱스하고 상품지수하고 미 국채 ETF 가격 추이를 제가 좀 복잡하지만 저렇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3월 그리고 6월 이때 국채가 대량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 급등당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까만 그 달러 인덱스 까만 것이 상품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 것이 미 국채 ETF고요. 그리고 빨간 것이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흐름 자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한번 달러가 피크를 치고 이 9월 달 초까지 계속 내린 거예요. 네. 한마디로 달러 약세가 미국 시장도 좀 반가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황 하에서 까만선은 일직선에 계속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지수하고 상품 지수가 정반대로 흘러왔었던 거는 일치된다 이거죠. 네. 그 상황에서 ETF 쪽, 국채 ETF가 3월 달하고 6월 달, 이번 달에도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는 이유, 저걸 보면은 유동성 흐름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 중에서 국채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상품 지수는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거기하고 별개로 국채 ETF가 저렇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동성 고갈이 어느 정도 9월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3월 달 맨 처음에 오렌지색 표시한 거를 보면은 달러가 초강세에 들어갔다가 저 꼭대기에 있다가 그게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그 안에서 막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때 위험 자산들
까만색 선이 그때 바닥을 친 것이고 6월 중간 정도 오면은 달러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 예. 위험자산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마치 오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오늘 이전에는 9월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달러가 아래쪽에 꽂혀져 있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채권이 고점 박스권에 머무른 그런 상황 하에서 위험 자산이 급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잭슨 홀하고 이 지난주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변화 한번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 때 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평균 물가 관리제 이런 거요.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시장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렇다면 또 유동성 공급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달러 반등 나왔거든요. 그리고 ECB 쪽 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때도 ECB 통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강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반등 나오는 게 ECB 통화정책 앞두고 바로 꺾여버렸어요. 네. 그러면 결국 뭘 뜻하냐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하고 뉴스 나오면 꺾이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장이 선반영의 능력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먼저 갔기 때문에 정작 뉴스가 나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오늘 미국 주식 선물 올라가고 채권 시장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거를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작 뭐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선반영됐다 해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반전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가 중요한 어떤 중기 변곡점이 될 건 확실한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일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초에 반영이 되겠죠. 그때는 거꾸로 나타났다가 다시 중기 쪽에서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번 FOMC 회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 기대감들은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네. 또 시장에서 기대치는 또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대책이 대책이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한번 그 급락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좀 시나리오를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 연준 자산 이쪽을 한번 보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연준 자산 제가 예전에는 연준 자산 총액하고 이 구성 항목별 이걸 따로따로 띄워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거를 그대로 저기 전체를 이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어요. 구성 항목별로 자산 총액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데이터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 좀 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저 자산 총액이 쫙 하늘 꼭대기까지 푸른색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저게 자산 총액이거든요. 근데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게 각도가 거의 수평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저게 좀 확대를 하면은 수평이 나타나는 게 잘 나타나는데 제가 좀 저렇게 작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스케일 자체가 2008년도까지 표시하려고 예. 지금 2008년부터 하다 보니까 맨 끝에 게 지금 약하게 너무 작게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를 보셔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죠. 좀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그리고 국채 쪽 바로 아래쪽에 저기 퍼플색 저 보라색은 국채거든요. 저거는 쭉 가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네. 국채 쪽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줄어든 항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 예전에도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 국가 중앙은행 간의 스왑 있죠. 네. 그거하고 단기 대출 이쪽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200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쪽 단기 자금들은 금방 해소됐으니까 문제가 해소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돈이. 근데 국채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저걸 감안을 한다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2008년도에 국채가 과연 의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게 국채를 사주면서 2014년에 경기를 돌려세웠고 2017년 경기 활황까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예. 저 국채 매수세가 늘어난 양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채가 저 늘어나고 있는 보라색 그 모습이 이번 FOMC를 통해 가지고 더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좋아지는 예. 걸로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이번 주부터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할 얘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